안녕하세요. 오늘은 떡국이 많이 남아서 제가 좋아하는 떡국, 굴떡국을 좀 끓여볼까 해요. 네, 지금부터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. 네, 저 굴떡국을 끓이려면 요 북어채는 한번 이렇게 오래 담그지 말고 이렇게 빠락빠락 못해서 꼭 짜가지고 드세요. 네. 그럼 이제 이걸 그냥 볶을 순 없으니까 들기름을 한 큰술을 넣으시고, 네, 이거 이제 불이 너무 세면은 혹시 밑에서 너무 물이 마르면은 이게 뽀얀 물이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표고버섯이랑 다시마 물 뺀거를 조금 넣어주세요. 큰 국자를 한 국자 정도.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북어가 이렇게 오그라들어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지금 뽀얀 물이 우러나기 시작해요. 어차피 이거는 오래 끓여가지고 그냥 국물로 먹는 거니까 뽀얀 국물이 나와야 좀 고소한 맛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볶을 때 신경만 쓰시면 지금 이렇게 뽀얀 물이 나왔죠? 이제 여기에다 제가 육수를 넣고 끓이고 이제 떡국을 끓이겠습니다. 네, 이제 이 북어가 이렇게 뽀얀 물이 우러났어요. 요럴 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고버섯에 다시마 이렇게 잔뜩 넣고 육수를 빼놓은 거예요. 건져서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고 그랬는데 또 엄마들이 보셔야지. 네, 이렇게 해서 저 국물 요거 잡는 것도요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대로예요. 나는 멀거도 맛있게 국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면 떡국을 끓여도 빡빡한 게 좋아한다면 물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. 저는 좀더 넣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을 때까지 예, 이제 한 5, 6분 됐는데, 이렇게 팔팔 끓었어요. 이제 이렇게 끓을 때, 떡국을 넣는데, 이 떡국은 300g 정도 되거든요? 그러니까 2인분 정도. 이것도 이제 한 5분 정도 떡국이 익어야 이제. 네. 이제 잘 끓고 있어요. 이제 떡국 넣고 지금 한 5분 정도 끓여서 잘 끓고 있는데, 이제 여기에다가 좀 해물 종류로 들어갔으니까, 이제 여기 이렇게 끓을 때 굴을 넣으셔야 돼요. 굴로 고래 끓이면 이 굴이 굴도 이게 300g이에요. 그럼 이제 굴이 들어갔으니까 간이 북어도 조금 간이 약간 있고요, 굴도 약간 있으니까 이제 요 간은 조금 싱겁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끓이기 직전에 하여튼 다 넣어야 돼요.
후추까지는 넣는데 마늘도 역시 여기는 미리 넣고 끓이면 안 되거든요. 마늘도 요 파 같은 거 넣을 적에 해서 바늘을 끓여서 먹어야지. 이런 거는 마늘도 오래 끓이면요, 그 마늘에 나오는 그게 오래 끓이면 시큼한 맛이 나요. 그래서 이런 거 끓일 땐 마늘도 늦게 넣으셔서 불을 부글 마늘이 있게끔만 끓이시면 돼. 예, 그러면 지금 여기다 저기 마늘 갈은 거 한 큰술 넣고요. 제가 볼 때는 국간장 하나. 이제 국간장이 여기 너무 들어가면 너무 색깔이 어두우니까 그때는 이제 간 보시고 요 소금이로 천일염 소금 이렇게 빻아놓은 거나 볶아놓은 거나 그런 건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. 이제 끓으면 고명 넣고요. 요 파 같은 거 넣고 예, 흰파 머리통은 흰파는 좀 요 파도 조금 어느 정도 익어야 맛있지. 달짝지근하니 맛있죠. 그렇게 흰파는 모양 내는 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익으면 요 파란 걸로 새파랗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면 돼요. 이렇게 끓이다 보면요, 요 굴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되잖아요. 여기에서 이제 넘어 끓이면 이게 딱딱해요.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끓여서 이제 제가 끓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파란 거 좀 넣고요. 파가 새파랗게 지면 뚜껑을 딱 열으면 이제 마무리예요. 다 완성이 됐습니다.